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아시아국 증시를 보고요. 또 국내 증시 마감 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예인 뵙는 기분이네요. 저는 오히려. 제가 오히려. 자, 아시아 마감 네. 상황 볼까요? 네. 네, 뭐 아시아는 뭐 국내도 오늘 양호한 모습이었고요. 아시아 증시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상해 네. 중국부터 가면 상해 지수가 0.6%, 심천 지수가 1.6% 정도 올랐고요. 특히 이제 상해 창업판, 이제 테크 중심의 창업판 같은 경우가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홍콩 같은 경우에도 1%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이제 베트남 쪽 같은 경우도 보면 계속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오늘도 이제 0.6%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또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미국장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성장주들이 주도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서 네. 뭐 테크라든지 플랫폼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반등과 그리고 예. 기관 쪽에서 보통 이제 백주나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그걸 그 섹터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전략 후강의 모습을 좀 보였고요. 대만에서는 이제 최근에 아시아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에서 공통적으로 좀 나타난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클리컬 중에 네. 철강주들의 움직임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월요일에도 대만 증시 내에서 차이나 스틸 이라고 하는 회사를 말씀드렸고 대만 회사죠? 네. 네. 뭐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했어요. 기억하기 쉽다. 왜냐하면 종목 코드가 네. 2002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월드컵이 열렸다. 아, 네. 네. 근데 차이나 스틸이 오늘도 9% 넘게 오르면서 네. 네. 지금 4월 달 들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진짜 차이나네요. 네.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네. 거는 제 네. 아주 썰렁.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도 네. 역시 이제 철강 관련 회사 좋아요. 중에 이제 호아팟 그룹이 있는데 여기 네. 6% 넘게 상승하면서 신고가. 본토는 어때요? 바오산 같은 거. 이제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바오산, 보산 철강이라고 하는 회사가 네. 있는데 올해 연초 이후에 한 40% 정도 상승을 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네. 현대제철도 뭐 연초 이후에 20% 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네. 전 세계적으로 철강주가 같이 오르네요. 철강주는 네. 대체로 네. 그 기울기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는데 같이 가죠. US스틸도 그렇죠. 같이 네, 가고 맞습니다. 보산도 같이 가고 그죠? 네. 그런데 네. 포스코가 어쨌든 연초 이후 수익률은 좀 저조하네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는 네. 저조한데 이제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좀 좋은 것 같고 네. 이제 그 밑단에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네. 이런 회사들과 이제 새로운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죠. 성장 산업으로 얘기할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 쪽까지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은 제가 뭐 계속 뭐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포스코의 변신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네.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 철강주들이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해서 기대가 더 높아지는 그렇죠. 그게 네.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네. 같아요. 그렇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일단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내를 말씀드리면 네. 오늘 장중에 이제 등락이 계속 좀 있었거든요.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제 이 장중 움직임은 기관 수급과 좀 연계가 되어 있었는데 기관이 이제 장중에 1,300억
매도 우위의 모습을 좀 보이다가 예. 오후장 들어서 그러니까 중국장 반등과 함께 그때부터 다시 좀 순매수를 하면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1,800억 순매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0.4%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 아까 뭐 박행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1월 달 코스피 고점이 3,208포인트거든요. 그렇죠. 이제 한 26포인트 정도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안 네, 얼마 안 남았죠. 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움직임을 잘 보자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1,0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소폭 지난주 후반부터 그쵸, 어제까지 살짝 좀 살짝 팔았죠. 팔았죠. 네. 네. 그래서 2조 한 2천억까지 갔던 순매수 규모가 1조 8천억까지 줄어들었다가 네. 오늘자 기준으로 보면 한 2조 3천억까지 이제 다시 올라오는 오랜만에 쌍끌이가 나왔네요. 오랜만에 쌍끌이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와중에도 기금은 1,300억 정도 팔았습니다. 네. 뭐 끝이 보입니다. 근데 네. 내가 볼 때 그런가요? 끝이 네. 보여요. 아 그렇게. 근데, 네.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팔아야 시스템이 되는 있으니까. 부분들이 좀 그렇죠. 있어서 네. 네. 아마 연기금이 지난주에 그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네. 어느 정도 그 전략적 자산 배분 운용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좀 넓혀 놓기는 했지만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은 뭐 그러나 마나나. 네. 그래서 네. 지수가 오르면 어쩔 수 없이 연기금은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고요. 뭐 그래서 아무튼 코스피는 지금 4월 들어서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반등의 주도주는 역시 헬스케어이고요. 그리고 네.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2차 전지 워낙 뭐 단기간에 많이 빠졌었으니까. 네, 그러기도 했고 시장에 뭐 국내 이제 2차 전지 업 그 전체적인 산업을 억누르고 있었던 가장 큰 이슈가 이제 LG와 SK의 예. 소송이었는데 이제 예. 그게 이제 해결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제는 거기에 대한 리레이팅이 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헬스케어하고 이제 2차 전지 뭐 여기에 반도체 장비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같이 좋다 그렇죠.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보면서 인상적인 게 저희가 사실 올 들어서 조정이 계속 나오면서 예. 가치주냐 성장주냐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 시장이 오르는 것을 보니까 성장주가 올라야 시장의 에너지가 강해지고 올해 이제 연초에 가치주가 좋았을 때 경기 민감 가치주가 좋았을 때는 사실 시장의 에너지가 굉장히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지수가 이제 전고점에 거의 다 왔고 코스닥 기준으로 이제 10년, 20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치고 네.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사실 꽃놀이패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빠지는 국면에서 다 같이 빠지지 않고 그렇죠. 가치주 권역에 있는 경기 관련 대형주라 이런 게 버텨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돈을 움직여서 다른 걸 할 때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키 높이 이 키 맞추기를 하니까 예. 다시 성장주가 가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인 매수세나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장이 가고 있다. 왜냐하면 1,000포인트 넘었는데 전혀 뭐 환호성도 맞아요. 없고 황폐 이런 거 없고 그냥 네, 잠잠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저도 고민을 해봤더니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대부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도 예전같이 엄청 환호하는 느낌이 안 들고 삼성전자가 하고. 올라줘야 그런 수급도 있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땐 투자자들의 성숙도가 완전히 성숙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큰 기여를 또 하셨고요. 네. 네. 아이 그건 뭐. 자, 한국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발표된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을 넘어섰거든요. 네. 지금 731명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이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네. 근데 비단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남미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 브라질도 마찬가지이고 중동에서 이제 넘어가면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터키 같은 경우도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신규 네. 확진자 수가. 확진자가요. 네,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사이에 이후부터 한 15, 16만씩 나오고 있거든요. 축제 기간이어서. 네. 아, 네. 네, 그 경악을 금치 못하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축제 기간이라서 나와서 실제로 즐기나요? 네, 이제 강에서 뭐 마스크 없이 뭐 강물 이렇게 인도에 이제 갠지스강이 있으니까 예. 네, 거기에서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국내에서 이런 코로나 관련한 수혜주들이 있거든요. 작년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급등을 했었던 기업들, 그리고 실제 실적이 퍼포먼스 나왔던 숫자로 찍혀 나왔던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원격 관련한 언택 관련한 대표적인 교육이라든지 뭐 원격 그 근로 근무 관련한, 그리고 원격 의료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네. 상당히 좋았고, 우리 이제 마스크도 많이 쓰기도 하고 이제 세정제 뭐 작년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도 좀 좋았던 모습을 보였고요. 네. 다시 좋아지는 거죠? 네. 아, 한동안 쉬었다가 뭐 다시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작년만큼 파급력은 아닐 것 같고요. 어쨌건 작년 하반기부터 쭉 빠졌던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 네. 아니 다시 이러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에서 또 한번 시장의 매기가 또 이쪽으로 흘러가는 움직임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물류 택배 뭐 저번에 이제 쿠팡 관련해서 상장할 때 한번 쫙 올랐다가 다시 조정 국면에 있다가 오늘 또 물류 택배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비교적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쪽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2050년을 타겟으로 해서 탄소 중립과 관련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오늘 그 수소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첫 회의가 오늘 열렸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수소나 풍력 쪽 관련주들의 네. 움직임이 네,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프로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회사 중에 이제 LG 관련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건 좀 장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그래.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5월 1일자로 LX홀딩스라고 하는 네. 네, 신규 그 지주회사가 하나 분할 지주회사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 LX홀딩스는 이제 구본중 고문이 이제 나와서 여기 LG 생산화, LG 하우시스, 실리콘웍스, LG MMMA 이 회사들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이제 분할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존의 이 LG의 지배 구조를 좀 보시면 네. 주 LG가 LG전자와 LG화학을 들고 있고, 그리고 LG전자가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을 이렇게 들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올해 이제 LG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올해에도 말씀드렸고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에서 뭐 어떤 부분을 봤냐면, 이게 회사 기존 LG디스플레이나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 부분이 잘 되고 있고 네. 올해 전망치가 계속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스마트폰 사업부를 이제 던지면서 새로운 전장 사업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2차 전지에서 확고한 뭐 부동의 1위는 아니긴 하지만 네. 네, 확고한 지위를 또 유지하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전 계열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요. 네. 그래서 오늘 6% 넘게 상승, 맞아. 6%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제일 눈에 띄어요. 네, 그래서 주가.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고 그 주요 지주사 중에 가장 눈에 띄고 같습니다. 네. 네. SK가 한때 잘 나가다가 굉장히 많이 크게 빠졌다가 다시 좀 회복세긴 네, 최근에 한데 최근 좀 주춤하지만 여전히 네. 먹을거리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차려놓은 반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해 이후에 그 각 계열사 주요 LG의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 추정치를 보시면 단위는 조원이고요. 좀 빠져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LG 그룹주들 중에서 뭐에 네. 투자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고객분들 많지 않으세요? 전 뭐 고객을 직접적으로 컨택하진 네, 않지만 네.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핵심은 저는 뭐 기준. 여기서 확 변신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은 LG전자 정도로 LG전자 네, 보여집니다. 아, 사실. 네, 여러 차례 언급도 해드렸기도 했었고. 얼마 됐죠? 한 두 달 전에 그 몇십 년 만에? 10년 만에? 상한가 한 번. 아, 지난해 12월 23일 날. 아, 그쵸. 그때 이제 김호준과 진행했을 때 네, 이거 맞아요. 본 적 있냐? 저한테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었던 적이 김석환 연구위원은 그 업력으로는 이제 LG전 그렇죠. 상한가 처음 보신 네, 거지. 네, 네, 네. 상한가를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슈 네. 체크해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어닝 시즌, 1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어닝과 관련해서 좀 여러 장표들을 준비해 왔는데 아마 이제 자료를 올려 주실 거니까 여기서 놓치시더라도 그냥 장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장표를 좀 보시면서 요점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국내
이제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익이 상당히 급감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올해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특히 올해 이익 추정치에 대해서 3월 중순부터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아무튼 이제 수출과 관련한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지난해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다들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 네. 그렇다면 얼마만큼 이게 질이 좋을 거냐. 그래서 이제 서프라이즈 비율을 말씀드렸던 예.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익이 연초 대비해서 우상향하는 이익의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거냐. 네. 이제 그 점을 계속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사례들이 보시면은 2017년에도 나왔었고요. 2017년에는 추정치의 우상향, 지수의 우상향,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 우하향, 그 지수의 우하향 이런 모습도 이제 나타났었고 동행했군요. 19년과 20년은 약간 이제 변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는 잠깐 제외한다 하더라도 현재 올해의 움직임을 보면 약간 2017년의 향기가 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연초 이후에 한 9% 정도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조정률도 꽤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뭐 제가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글로벌 IB에서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를 이제 발표하는데 그 구성 지표 중에 한국 수출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수출 네. 동향을 좀 보면 3월 달에 지금 역대 수출 중에 3위를 기록을 했고요. 뭐 바로 보시면 네. 이건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장표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수출 총액과 코스피의 뭐 3개월 이동 평균선 이 라인들을 좀 보면 상당히 근접하게 방향성이나 뭐 방향성이나 네. 또는 움직이는 폭 자체도 상당히 근접하게 움직이거든요. 유사하게. 그런데 이제 보면 최근에 좀 이게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네요. 코스피하고 수출 총액의 이격이 좀 있다는 네, 얘기죠. 네, 이격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평가를 볼 때도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그 이격을 좁히기 위한 그쵸. 노력이 시장에서의 네. 노력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네. 그 앞선 사례들에서도 보면 뭐 2017년, 18년 사례라든지 또는 뭐 2007, 8, 9년 사례라든지 뭐 2000년 초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이 이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생각하실 거는 두 개입니다. 뭐냐면 코스피의 조정이 나타나든가 첫 번째, 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더 좋던가. 좋아지던가 이런 움직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 고려하고 계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수출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지금 관세청에서 매 10일 간격으로 이제 수출 실적을 발표하는데 지금 상월 그러니까 4월 상순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만 놓고 보면 전년 동월 대비 한 25% 정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월과 거의 같은 페이스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쪽에 수출 움직임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4월에 이런 페이스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4월에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뭐 지금 미국에서는 빅스 올라가는 쪽에 베팅한 계약권이 지난주에 좀 있었다. 대규모 거래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 드린 적이 있고 공포지수? 네, 그렇죠. 네. 공포지수가 올라가면 시장은 이제 오히려 이제 조정 국면인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베팅을 한 부분이 있는데 앞선 사례에서 보면 어떨 때 좀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갔었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는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스탠스가 좀 더 강화가 된다라든지 네. 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외적 요인이 발생했을 때가 네.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 현재 수출 총액과 코스피 간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네. 상황이라면 이제 두 가지 다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기업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네. 이제 반대급부에서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뭐 연준의 뭐 다른 스탠스를 좀 취한다라든지 다른 외적 요인들이 발생하게 되면 또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이 좀 항상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분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 12월 말 대비했을 때 4월 첫째 주간으로 네. 얼마만큼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변화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12월 말 대비했을 때 올랐는지 또는 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보면 이익률은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좀 투심이 많이 약화되면서 조정 국면이 좀 들어왔었는데 네. 제가 그래서 반대급부로 또는 역발상 투자 전략도 뭐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매수할 때다. 네. 할 그리고 때다. 이제 조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네 이미 뭐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올해 1분기 수주만 놓고 보면 전체 글로벌 수주에서 한 52% 정도는 국내 기업들이 다 가져갔거든요. 절반이네요. 네, 그리고 네. 고부가 선박이라든지 친환경 연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아지는. 그러니까 네. 고부가 같이 선박 수주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조선 업종에 대한 이 영업이익 스탠스 자체가 바닥을 계속 찍고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좀 반등하려고 하는 기운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조선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1분기 너무 안 좋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하고 좀 나눠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중에서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정유 관련한 기업들, SOIL이나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네.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는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이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했을 때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네. 이익의 개선폭도 상당히 크다. 그런데 지금 연초에 이미 이거는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초 이후에 좀 주가가 빠져 있거나 근데 이게 흐름은 좋은데 주가가 좀 빠져 있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수급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개인 수급을 보시는 게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을 좀 보셔가지고 거기에서 좀 종목을 필터링 하시면 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코스닥 150, 뭐 코스피 200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어쨌든 5월 네. 초에 이제 공매도 대상 기업들이죠 여기가. 그렇죠. 뭐 대부분이 네, 네. 시총 상위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한적으로 지금 공매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풀린다고 했기 때문에 네. 뭐 이 기업들은 전부 다 공매도 대상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무슨 종목 얘기만 하면 결국 5월달에 공매도 재개되면 다 위험할 텐데 지금 투자 좀 보시오. 그래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공매도 잔고에 있는 거 스키지 당해가지고. 아, 빨리 채워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시장 기세가 이렇게 좋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팔면서 설마 자살골 넣진 않겠죠.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오히려 팔면 네, 그렇죠? 손해가 더 큰 거니까. 그렇죠. 근데 네. 뭐 지난 1월 말 2월 초였던가요? 그때 미국에서도 한번 그 공매도 이슈가 한번 크게 있었잖아요. 네. GS. 네. 예. 게임스탑. 그렇죠. 한번 이제 크게 있긴 했었는데 예. 뭐 제한적으로 이제 5월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에 그렇게 큰 위협을 줄 만한 요인이라고 그렇게 지금 보지는 않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네. 그때 시장이 꺾이거나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건 좀 큰 매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요 기업 중에 공매도 잔고 상위 1위는 부동의 셀트리온이거든요. 네, 2조 원 넘게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이제 고려해야 네.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넷플릭스 장표를 갖고 오셨네? 네, 최근에 국내 컨텐츠 업체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미디어 엔터 쪽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뭐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글로벌 OTT 쪽에 좀 더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네. 주가 움직임이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 그 넷플릭스가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결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예.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했을 때 한 2.6배 증가했고요. 네, 우리나라만 그렇고요. 그 중에서 구독료가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가 유료 가입자가 있잖아요. 유료 가입을 했을 때 이제 구독료 내는 게 있는데 그게 지난 대비 한 2.3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넷플릭스 전체 매출액에서 이 구독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9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YG앱이라고 하는 그 이제 전문 조사 기관에서 이 넷플릭스 월간 결제 금액을 이렇게 쭉 추위별로 월별로 예. 발표한 게 있는데 지난 2월 달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700억 넘게 이렇게 이제 찍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컨텐츠 관련해서 투자비만 무려 5천억 원을 인상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군요. 지금 보시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이제 오리지널 IP라고 해서 뭐 자체 드라마, 자체 영화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비를 쭉 늘려가다가 지난해 팬데믹 때문에 좀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못했던 부분에 더 얹어가지고 올해 글로벌 투자비만 무려 190억 불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 K-컨텐츠에 투자하는 게 무려 5천억 원 넘게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오. 지난해에도 3천억 원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뭐 3년간 3년 평균 연평균 성장률이 180%에 달할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컨텐츠 업체들 특히 이제 뭐 웹툰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웹툰 기반으로 해서 뭐 드라마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네. 뭐 다양한 이제 지금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쪽 시장에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비단 넷플릭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 컨텐츠 업체들이 워낙 이게 소재도 다양하고 네,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 좀 많이 알고 있다 만들다 보니까 네. 뭐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 디즈니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유수한 업체들도 상당한 자금을 이 컨텐츠 쪽에 네.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그럼 어떤 유저들을 봤을 때 지금 저희도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긴 하지만 뭐 유튜브는 뭐 독보적인 1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2등과 3등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네이버가 2등이었는데 네이버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고 넷플릭스가 그 2등 자리를 좀 차지하고 그렇군요. 있고요. 국내 OTT 사용자 점유율만 보면 넷플릭스가 거의 절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국내 토종 다섯 개사 뭐 웨이브라든지 유플러스 모바일 TV라든지 티빙, 네. 그 시즌, 왓챠 이런 쪽이 지금 점유율을 양분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 국내 토종 업체들도 컨텐츠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약해요. 네, 규모 자체도 상당히 약하고. 네, 아 정말 그 토종 업체들의 컨텐츠를 살리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 10년 전부터 엄청난 네. 노력을 했는데 네. 왜 잘 안 돼요, 그게? 넷플릭스의 기세. 예. 네? 네, 연락 주세요, 3% 넣어드릴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넷플릭스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넷플릭스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진정한 네. 셀럽이십니다. 저 백상예술대상 네. 가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 초대받으셨어요? 후보예요. 아 진짜로요? 네. 뭐 이번에요? 뚠뚠 아 예능 아 거기에 뭐 신인 아니요 여기 대상 대상이요? 네 최고십니다. 네. 아침 것도 좀 봐주세요. 저 매일 보는데요. 요새 바빠가지고 못 봤더니 죄송합니다. 수상소감은 다 만들어놨으니까 대화 좀 주십시오. 미리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저는 한 거라고는 밥상 차린 거밖에 없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좀 새로운 거 없습니까? 그거 뭐 배우가 했으니까. 원래 그게 숟가락이었잖아요. 밥상. 밥상으로. 네. 밥상으로. 네. 김동완 소장님의 대상을 응원합니다. 아,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있는 국뽕, 없는 국뽕 다 차올라서 K-콘텐츠가 아, 네.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플랫폼 업체들 간에도 계속 빅뱅이 나타나고 있고
뭐 융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예전에 게임회사는 게임회사, 뭐 인터넷 검색업체는 검색업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좀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빅히트는 작년에 상장을 할 때 주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위버스라고 하는 K-POP 플랫폼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게임 업체 중에 하나는 NC소프트가 여기 유니버스라고 하는 걸 또 런칭을 했고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제 저는 이제 이 중에서 게임에서 이 컨텐츠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NC소프트 정도를 좀 잘 보시면 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특히 NC소프트 주요 주주 중에 넷마블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그러니까 올해 이제 유망한 IPO 하는 회사들 중에 뭐 넷마블이 또 주요하게 투자를 또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고 게임주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해드릴 때 올해 NC소프트와 넷마블의 외국인들의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됐다. 그리고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보면 NC소프트가 최근에 뭐 주가가 좀 슬로우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1분기는 좀 슬로우하긴 하지만 2분기, 3분기, 분기를 거듭할수록 양호한 모습으로 좀 나타날 네. 것 같고 넷마블도 뭐 본업 플러스 본업 외에 다른 부분들까지 좀 고려한다면 뭐 국내에서 뭐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네. 자,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